안녕하세요. 문희팅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끈 길이가요, 살짝 틀린 우리 봉지백 한번 떠볼 텐데요. 이렇게 긴 부분을 안으로 넣어서 이렇게 들고 다니시면 되는 그런 가방이에요. 중간에 퍼프 무늬가 들어가고요. 스타 스티치가 이렇게 중간에 들어가요. 네, 처음에 가로로 76코를 잡아주신 다음에 무늬가 올라가게 돼요. 이 무늬가 여기 지금 중간에는 이렇게 비어 있어요. 그래서 봉지백이 이렇게 중심을 이렇게 잘랐다고 생각했을 때요. 지금 편물을 이렇게 떠서 반으로 이렇게 접어서 밑면을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손잡이 무늬, 퍼프 무늬가요.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여기만큼 퍼프 무늬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28코만 해서 다시 여기서만 올라가요. 올라가서 지금 이만큼 뜰 거거든요. 네, 여기에서는 지금 스타 스티치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요, 여기서 실을 남겨놓고 다시 여기 왼쪽에 몸통 편물을 여기 떠줄 거예요. 여기에서 새 실을 걸을 겁니다. 새 실을 걸어서요, 반대편하고 똑같이 28코를 무늬를 이렇게 여기도 스타 스티치로 떠줄 거예요. 이만큼 뜨신 다음에 여기서는 실을 끊어주세요. 여기서는 실을 끊을 거고요. 여기 지금 실을 남겨뒀었거든요. 이렇게 뜨고요. 여기서 사슬을 38코를 잡아서 여기는 지금 29고요. 반대편은 38코예요. 끈 길이 차이가 있어서요. 그래서 여기는 38코를 잡고 이제 반대편 무늬로 이렇게 쭉 연결을 해서 떠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는 지금 총 94코가 돼요. 여기가 28코, 여기 28코, 여기 끈이 38코 해서요. 네, 94코가 돼서 마지막에는 이 아이를 반으로 접어서요. 여기를 밑면을 만들면서 양쪽을 연결을 시켜줄 거예요. 도안은 대충 이렇게 하신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 모양을 미리 알고 계시면 뜨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76코, 코를 잡아서 일단 무늬를 한번 떠보겠습니다. 네, 먼저 실을 새끼손가락하고 두 번째 이렇게 감아서요. 꽉 잡아주신 다음에 매듭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사슬을요, 76코를 잡아주세요. 이렇게 쭉 76코를 잡겠습니다. 네, 이렇게 76코를 길게 잡았고요. 그리고 나서 전체 짧은뜨기를 뜰 텐데요. 여기에서 사슬 하나 하고 하나 두 번째 코부터 짧은뜨기를 이렇게 떠주세요. 하나씩. 이렇게 한 코씩 끝까지 가고요. 혹시나 마지막에 여기 처음에 짧은뜨기 코를 못 찾으시는 분들이 있어서 여기 지금 첫 번째, 우리 세코 했거든요. 하나, 둘, 여기 세 번째에다가 마커를 이렇게 꽂아 두시면 나중에 마지막 코 찾기가 쉬우시겠죠. 그렇게 해서요. 끝까지 짧은뜨기를 뜨는데 총 76코를 마지막까지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코까지 짧은뜨기를 떴고요. 여기 매듭이고 여기 마지막 코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슬 하나 하고 편물 이렇게 뒤집어서 짧은뜨기 한 단을 또더 떠줍니다. 그래서 첫 코에 짧은뜨기 하시고요. 여기에도 마커가 필요하신 분들은 첫 코에다가 이렇게 꽂아 놓으시면은 다음번에 뜨기가 편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번에도 여기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쭉 76코를 떠주세요. 이렇게 마지막 우리 마커 꽂은 데까지요. 여기까지 짧은뜨기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76코 이렇게 짧은뜨기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다음 단은 사슬 하나 하고 또 편물 이렇게 돌려가지고요. 지금 짧은뜨기 한단 뜨고 두단 떴잖아요. 이번 세 번째 단은요. 빼뜨기를 끝까지 한번 떠줄 거예요. 여기 첫 번째 코 있잖아요. 여기 첫 번째 코부터 바늘 넣어서 우리 처음에 여기 사슬 하나 하고 이 코를 너무 꽉 잡아당기지 말고 어느 정도 여유 있게 해서 시작을 해주세요. 여기 첫 번째 코부터 빼뜨기를 이렇게 하나씩 해서요. 총 76코 빼뜨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처음 빼뜨기 한 곳에다가 이렇게 마커 꽂아 놓으시고요. 빼뜨기를 너무 타이트하게 하지 마시고 살짝 여유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빼뜨기를 너무 딱 잡아당겨서 하시면 편물이 이렇게 오그라들거든요. 그래서 넣고 뺄때 살짝 여유 있게 해서 끝까지 빼뜨기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1단, 2단은 짧은뜨기, 3단은 빼뜨기로 끝까지 이렇게 가주세요. 마지막 여기 마커 꽂힌 곳까지요. 빼뜨기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끝코하고 첫 코가 헷갈리시면 꼭 이렇게 마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마지막 코까지 빼뜨기를 했고요. 지금 빼뜨기를 하시고 나서 한번 이렇게 편물을 보세요. 오그라들었는지. 네, 이렇게 해서 편물이 일자로 이렇게 쫙 가졌다면 네, 잘 뜨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음 단은요. 여기서 다시 사슬 하나 하고 짧은뜨기 바로 해줄 거거든요. 네, 뒤로 이렇게 돌아서 지금 앞쪽에 여기 짧은 여기 사슬 코 마지막 코 이렇게 보시고요. 그 사슬코의 뒷면, 뒤에서 보시면 뒤에도 이렇게 코가 이렇게 보여요. 우리 뒷면에. 그러면 뒤에 코 꽂으면 앞에 이렇게 사슬코는 살아있게 돼요. 그래서 여기 뒤에서 꽂아서 우리 짧은뜨기를 해줄 거예요. 여기 지금 매듭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옆에 코가 이렇게 살짝 돼 있어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시면 되거든요. 잘못 찾으시겠으면 이렇게 돌려가지고 우리 마지막엔 사슬 하나 해줬잖아요. 기둥 코, 그 옆에 코. 여기에 살짝 돌려서 그 뒷면에 있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해서요.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살짝 찔러서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하신 다음에 여기도 마커를 이렇게 표시를 해주세요. 첫 코라고요. 그 다음부터도 여기 앞에 사슬코 뒷면에 이렇게 두 줄을 넣어서요. 짧은뜨기를 합니다. 이렇게 뒷면에서 짧은뜨기 했으면 앞면을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사슬코가 살아있거든요. 여기 빼뜨기 한 코가요. 그 뒤로 지금 짧은뜨기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끝까지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볼게요. 마지막 여기까지 오면요. 제일 끝코는요. 여기 보시면은 우리 앞에 사슬코 이렇게 빼뜨기 코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 아이 두개 빼고 뒤쪽에 이렇게 뭉치처럼 이렇게 뭉쳐져 있는데요. 여기 그냥 넣으셔가지고 마지막 코 떠주시면 됩니다. 앞에 사슬코가 이렇게 보이면 네, 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이렇게 꽂아서요. 마지막 짧은뜨기 해주세요.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사슬 3코 해서요. 다음 단은 무늬 들어갈 거니까 이렇게 돌려주십니다. 돌려보시면 이렇게 앞으로 빼뜨기 코가 살아있고요. 뒷면에 이렇게 짧은뜨기가 돼 있어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처음에 여기 사슬 3코, 지금 한개 긴뜨기 들어간 거고요. 그두 번째 코에다가 한개 긴뜨기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는 여기 3코씩이 무늬가 들어갈 건데요. 한코 띄우고 두 번째 코, 세 번째 코에 한개 긴뜨기 해주세요. 두 번째 코, 여기 세 번째. 네, 해주신 다음에
여기 첫 번째 코에 바늘 감아서요. 첫 번째로 들어가요. 이렇게 사선으로 들어가서 길게 빼줍니다. 그래서 한 번, 다시 감고, 두 번, 다시 세 번. 이 빼는 길이가요, 일정하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세 번을 뺀 다음에, 여기 제일 끝에 한줄 남기고 다 뽑아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두 줄을 뽑습니다. 이렇게 사선으로 올라가는 퍼프 무늬를 하나씩 만들어 줄 거예요. 끝에 두 코는 지금 여기 한 거고요. 마지막에도 이렇게 두 코가 남을 거거든요. 다음 여기 또한코 띄우고 두 번째, 세 번째 코에 한 개 긴뜨기 해주세요.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코에 감아서 들어가요. 해서 길게 사선으로 한 번, 다시 길게 두 번, 그리고 길게 세 번. 같은 길이로 뽑아주신 다음에요. 전체 뽑은 데한 줄만 남기고 뽑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뽑아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퍼프 이 무늬가 계속 가게 돼요. 그래서 또한코 띄우고 두 번째, 세 번째. 다가 한개 긴뜨기 하시고요. 그리고 첫 번째 코에 감아서 여기 처음에 뽑았던 길이와 같게 뽑아주셔야 무늬가 예뻐요. 둘. 다시 셋 해서 한 코만 남기고 다 뽑고 그리고 두 개 이렇게 해서요 세 코에 한 무늬씩이 들어갑니다. 쭉 한번 가볼게요. 자, 이렇게 마지막 무늬까지 지금 떴고요. 이렇게 쭉 길게 떴습니다. 뜨고 나면은 우리 마커 꽂힌코까지 지금 두 코가 남아요. 두 코는 한개 긴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 하고요. 마지막 짧은뜨기 자리에 한개 긴뜨기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 다음 무늬 끝났고요. 여기 다음에는요. 방금 여기 밑에서 했던 것처럼 짧은뜨기 한 번, 끝까지 가고 빼뜨기 한 번, 짧은뜨기 한 번. 이렇게 세 단이 반복이 될 겁니다. 사슬 하나 하고요. 이렇게 돌려서 첫 코부터 짧은뜨기 해주세요. 여기 첫 코부터 짧은뜨기 넣고 첫 코에다가는 표시를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요. 또 여기는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끝까지 76코를 떠주세요. 끝까지 가볼게요. 그러면 여기 한 개의 긴뜨기 두개 있는 곳까지 왔고요. 한 개의 긴뜨기 하나 하고 마지막 하나, 둘, 세 번째. 사슬 세 번째에 꽂아서 짧은뜨기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끝까지 왔어요. 그 다음 단은 이제 빼뜨기로 한 단을 가줄 거거든요. 사슬 하나 하고 돌려가지고 우리 처음에 여기 했던 것처럼 똑같이 빼뜨기로 첫 코부터 빼뜨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빼뜨기 전체에 이렇게 꽂아서요. 첫코 표시를 이렇게 해주세요. 하신 다음에 빼뜨기 너무 타이트하지 않게 살짝 여유 있게 해주시면은 빼뜨기 코가 또더 예뻐요. 통통하게 보여서 너무 잡아당기지 말고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끝까지 빼뜨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 마지막 마커 있는 곳까지 왔어요. 그래서 마지막 짧은뜨기에도 빼뜨기를 해줍니다. 네, 이렇게 하고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사슬 하나 하고 넘겨서 짧은뜨기를 또한 단을 떠주는데요. 뒤에 코가 이렇게 살아있어요. 여기에 첫 코는 살짝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올라가 있고 그 옆에 여기에다가
네, 여기가 첫 코예요. 옆에 이렇게 막혀 있고요. 그 옆에 코가 첫 코입니다. 그래서 사슬 하나 하신 다음에 첫코 찾아서 짧은뜨기 해주세요. 하고 마커 꽂아주세요. 해서요, 이번에도 뒤에 V 모양에다가 짧은뜨기를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혹시나 짧은뜨기 하시다가 돌아서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빼뜨기 코가 살아있는지요? 이렇게 해서 또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하고 여기 마커 꽂힌 곳은 앞에 지금 사슬 두개 빼고요. 그 뒤에 이렇게 꽂아서 짧은뜨기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이 아이가요. 지금 손잡이의 두께예요. 이렇게 되고요. 우리 길게 해서 지금 바늘 이렇게 접어서 우리 봉지백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시작한 부분이 바닥이고요. 이렇게 돌아서 여기 윗부분이 지금 손잡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시작한 부분이 이제 몸통 부분을 이렇게 옆으로 떠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부터는 28코만 떠주시면 됩니다. 여기 첫 코부터요. 이렇게 세셔서 28코째에 마커를 하나 꽂아 놓을게요.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가 지금 28번째거든요. 여기에다가 마커를 하나 이렇게 꽂습니다. 그래서요, 여기까지가 가방의 높이가 되는 거예요. 28코가요. 그래서 지금 사슬 하나, 둘, 세개 하고 돌려서 사슬이 여기 처음에 하나 있고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는데요. 두 번째 하고 세 번째, 여기 두 번째 사슬 살짝 한 줄만 들어서 한 줄을 빼고요. 그 다음 여기 세 번째 사슬에 한 줄만 걸어서 빼주세요. 그러면 우리 여기 사슬 세개 있는 쪽에 지금 걸려있는 사슬 하나 하고 두개더 빼서 총세 개가 걸렸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코에 넣어서 사슬 하나 빼주고, 두 번째 코에도 빼주고, 마지막 세 번째 코까지 이렇게 빼주세요. 그러면 바늘에 총 걸려있는 실수가 지금 여섯 개거든요. 여섯 개를 한 번에 다 이렇게 빼줍니다. 빼서요, 이 구멍이 너무 커지지 않게 조금 조아서 이렇게 사슬 하나를 해주세요. 이렇게 무늬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 무늬는 방금 여기 조아져 있는 구멍, 중간에 여기 조아져 있는 구멍에다가 하나 넣고요. 그 다음 여기 옆으로 되어 있는 사선 있죠? 여기 사선에 한 줄만 이렇게 걸어서 하나 빼고, 그 다음은 여기 사선이 들어가 있던 마지막 코. 마지막 코에서 하나, 그리고 한 코, 두 코를 가줘서 하나, 그 다음 코, 둘. 해서요, 또 여섯 줄을 겁니다. 그래서 한 번에 다 뽑아주고요. 사슬 하나 이렇게 해서 잠궈주세요. 이렇게가 반복되는 무늬예요. 다시 해볼게요. 중간에 하나, 여기 사선으로 모여져 있는 끈에 하나, 그리고 이 아이가 들어가 있는 코 하나. 이렇게 하면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스타 스티치에 지금 네 코가 잡혔고요. 새롭게 하나, 두 코를 더 가서 두 줄을 잡는 거예요. 하나, 둘. 그러면 여섯 개를 한 번에 뽑습니다. 그리고 사슬 하나. 구멍이 하나, 옆으로 사선에 하나, 그리고 마지막 들어갔던 여기 코에 하나 해서 네줄 됐고요. 새롭게 두개더 가서 하나 하고 둘. 총 여섯 개를 한 번에 뽑습니다. 그리고 사슬 하나.
이렇게 해서 우리 여기 마커 꽂힌 곳까지 쭉 가시면 제일 마지막에 한 코만 남을 거예요. 일단 그렇게 쭉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무늬까지 하고 나면요. 우리 마커 꽂은 이 아이 한 코가 남습니다. 별 무늬는 총몇 개냐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3개. 총 13개의 무늬가 이렇게 있고요. 마지막에 이렇게 한 코가 남아요. 그러면 이 아이 빼고요. 왜 여기 한 코가 남냐면요. 처음에 무늬는 하나, 둘, 세 코를 잡아서 했거든요. 처음에 무늬가요. 그래서 마지막에 각각 우리 한 코마다 두 개씩이 늘어났는데 처음에 세 개로 해서 마지막에 한 코가 남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 한 코는 한개 긴뜨기를 이렇게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요. 여기 28코를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이 무늬를요. 네 개를 반복해서 떠줄 거예요. 스타 스티치가 이렇게 가고 나면은 그 다음 단은 짧은뜨기입니다. 사슬 하나 하고요. 현물 돌려서 처음 환기긴뜨기 자리에다가 짧은뜨기 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여기 모여져 있는 구멍 있죠? 이렇게 실이 모여져 있는 여기 구멍에다가 짧은뜨기를 두 코씩을 넣어주세요. 두 개, 여기도, 여기 무늬가 중간에 모여 있는 여기 구멍에 넣어서 짧은뜨기 두 코. 그 옆에도 구멍에 두 개, 또그 옆에 구멍에도 두 개. 이렇게 해서 끝까지 모여 있는 구멍마다 짧은뜨기 두 코를 넣어주겠습니다. 마지막 모여있는 구멍에 짧은뜨기 두개 넣고요. 그리고 제일 처음에 하나, 둘, 셋, 사슬 세 번째에 짧은뜨기 하나를 첫 코에다가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총 28개의 짧은뜨기가 또 완성이 되었어요. 그렇게 하신 다음에는 사슬 하나 하고 뒤집어서 이 아래에 우리 빼뜨기 넣었던 것처럼 빼뜨기 한단 넣고요. 돌아올 때 빼뜨기 뒤쪽 코에서만 네,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 이렇게 스타 스티치 들어가고요. 다시 구멍마다 짧은뜨기 두 코씩 오고, 이게 지금 계속 반복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별 무늬가 총 4개가 나오게 떠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별 무늬 들어가고, 돌아올 때 구멍마다 두 개씩 떴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빼뜨기 해주시면 돼요. 코마다 이렇게 빼뜨기를 28개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은 돌아올 때 빼뜨기의 뒷코에만 짧은뜨기를 해서 돌아오죠. 이렇게 돌아오고 나면은 그 다음은 다시 사슬 3코 세워서 이별 무늬가 들어가고 다시 또 구멍에 두 개씩 해서 반복되는 무늬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짧은뜨기까지 빼뜨기 해 주시고요. 사슬 하나 하고 뒤집어서 이번에는 여기 뒤에 빼뜨기 코 뒤쪽에만 코를 걸어서 짧은뜨기 한 단을 쭉 뜰게요. 여기 첫 코가요. 조금 찾기가 힘든데. 자, 이렇게. 그다음부터는 코 찾기가 쉽죠. 이렇게 여기 하나, 둘, 여기 두줄 걸어서 짧은뜨기 끝까지 28코 해주세요. 끝코까지 짧은뜨기 갔으면 사슬 3개 하고요. 돌려서 방금 하셨던 거 그대로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별 무늬가 밑에 하나 하고 짧은뜨기 두 개, 여기가 지금 한 무늬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하나, 둘, 셋, 네 번째. 네 번째까지 가는데, 네 번째에는 여기 밑에 여기 짧은뜨기 두코 오지 말고요. 여기 한 무늬, 밑에 모아주는 무늬까지만 해서 네, 저랑 만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번째에는 여기 한 무늬까지만 떠주세요.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
지금 4개까지 떴는데 네 번째에는 짧은뜨기 돌아오지 않고요. 여기 모아주는 무늬만 쭉 가서요. 이렇게 마지막에 실을 남겨놓습니다. 이제 새 실을 들고 와서 반대편 몸통을 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중간 부분이 20코거든요. 20코를 띄우고 이 무늬를 똑같이 여기 한번 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실은 여기서 달아놓고요. 새 실을 가지고 올게요. 여기서 마지막 코가 여기 들어갔고요. 마지막 코에서 20코를 띄워주세요. 여기 지나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지나고 21번째 코에 이렇게 바늘 넣어서요. 새실 가지고 와서 달아줍니다. 새실 들고 와서 이번에도 여기 스타 스티치 들어가는 자리니까요. 여기서 사슬 하나, 둘, 셋. 사슬 3개로 시작하시면 돼요. 반대편하고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끝코까지가 또 28코가 남거든요. 이렇게 해서 여기 사슬 한번 말고 두 번째 코. 두 번째 코에서 하나 가지고 오고요. 여기 세 번째 코에서 하나 들고 오고. 그리고 이 뒤에 꼬리실은 이렇게 같이 안고요. 그다음에 방금 여기 들어간 사슬 나온 곳에 하나 하고 이제 두코더 가서요. 하나 하고 그 다음 코까지 하나 해서 총 6줄이 걸리면 한 번에 이렇게 뽑아주세요. 그리고 사슬 하나. 이렇게 해서 처음 시작하는 코부터 하나, 둘, 세 개. 지금 세 코가 한 무늬예요. 처음에는요.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코에 하나 빼고, 사선에 하나 빼고요. 이렇게 마지막 코, 하나, 그리고 하나, 하나, 두개더 빼서, 뒤에 꼬리실을 지금 안고 있습니다. 해서 총 6코 되면 뽑아주고요. 사슬 하나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 아이도 마지막까지 가서요. 일단 쭉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가면요. 무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3개 하고 끝에 한 코가 남아요. 그러면 마지막 코는 우리 앞에서 했듯이 그냥 한기 긴뜨기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 면도 같이 오른쪽 면과 같은 무늬로 그냥 계속 쭉 떠주시면 되고요. 스타 스티치 들어가고, 그 다음 다는 구멍에 짧은뜨기 두 코씩이 오고요. 그 다음은 빼뜨기, 그 다음은 짧은뜨기. 그리고 그 다음은 다시 스타 스티치. 이렇게 해서 무늬가 들어갑니다. 반대편은요. 하나, 둘, 셋 뜨고요. 빼뜨기 하고 짧은뜨기까지 떠주시면 돼요. 그 다음 무늬 들어가기 전까지요. 일단은 반대편도 떠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반대편도요. 한 무늬, 두 무늬, 여기는 세 무늬, 세 무늬까지 떴고요. 여기 빼뜨기 가고 나서 뒤쪽 면만 짧은뜨기로 이렇게 왔습니다. 여기까지만 떠주시면 돼요. 네, 손잡이 무늬, 하나, 둘, 세 개. 한 다음에 빼뜨기하고 짧은뜨기까지 이렇게 마지막 왔으면요. 가위로 잘라서 그냥 끊어주시면 됩니다. 해서 이쪽을 쭉 그냥 빼주세요. 이렇게 놔두시고, 우리 오른편에 지금 실 남겨뒀잖아요. 여기 다시 실 끼워서, 이번에는 여기서 반대편 손잡이 뜨고 이쪽이랑 연결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반 이렇게 지금 접어 보시면, 여기는 지금 손잡이 짧은 쪽이고요. 반대편은 손잡이가 길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는 지금 20코 했고요. 여기 반대편 38코를 할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마지막에 스타 스티치 무늬 끝났고요. 여기 한길 긴뜨기 끝 코에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는 사슬을 38코를 해주세요.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네, 이렇게 38코를 쭉 해줬고요. 이코 뒤집어지지 않게 한 다음에 그 다음 여기 스타 스티치 무늬가 들어갑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서 그냥 바로 바늘에다가 여기 사슬을 꽉 잡으신 다음에 실을 한번 감아주시고요.
방금 실 끄는 마지막 코에다가 넣어서 한길 긴뜨기 이렇게 해주세요. 바로, 한길 긴뜨기 해주신 다음에, 한길 긴뜨기에 가로선이 여기 하나, 둘 있어요. 그래서 가로선 여기 첫 번째 넣어서 하나 빼주고요. 그 밑에 두 번째 넣어서 하나 빼주고. 그리고 여기 마지막 코에 하나. 그러면 총네 개가 됐죠? 그리고 하나, 둘. 한 코, 그 다음 코. 까지 해서 여섯 코가 걸리면 한 번에 뽑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번에도 하나, 둘, 세 코가 시작이 됐어요. 무늬는요. 그리고 사슬 하나 하고,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이렇게 이 무늬 끝까지 가고요. 짧은뜨기 구멍마다 두 개씩 해서 여기까지 와주세요. 같은 무늬니까 반복되는 거니까. 둘, 셋, 넷, 다섯. 하고 여섯 줄 됐을 때 뽑고 사슬 하나 해서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멍마다 짧은뜨기 두 개씩 넣어주면서 왔고요. 마지막에 짧은뜨기 두코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처음에 여기 한길긴뜨기 한 자리에다가 짧은뜨기 하나 더 넣어주시면은 28개에 여기 또 이렇게 왔어요. 28코 짧은뜨기인지 한번 세어보시고요. 그 다음 우리 여기 사슬코 잡았잖아요. 38코 잡은 사슬코에다가는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그냥 짧은뜨기를 쭉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쭉 가주세요. 끝까지 가볼게요. 여기 마지막에 두코 남았어요. 여기 하나 하고요. 그 옆에 마지막 38코까지 사슬 부분에 짧은뜨기를 떴고요. 그 다음 다시 우리 여기 무늬, 몸판 무늬로 넘어왔어요. 몸판 무늬 넘어오면은 처음에 한길긴뜨기 자리에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구멍마다 짧은뜨기 두 코씩 들어갑니다. 하나, 둘.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시작부터 마지막 코까지 총 28개의 짧은뜨기가 나오면 돼요. 다두 개씩 넣어주시고, 마지막에 두개 넣고, 여기 제일 끝 코에도 한 코를 더 넣어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쭉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구멍에까지 하면 27코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 사슬 부분, 제일 마지막 부분에 여기서 찾기 힘드시면 그냥 제일 끝부분 아무 때나 이렇게 걸어서 짧은뜨기 하나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28개까지 했고요. 그 다음 사슬 하나 하고 돌려서 우리 뜨던 무늬 그대로 떠주시면 돼요. 이번에는 빼뜨기 차례니까 빼뜨기로 여기 전체를 한번 쭉또 갑니다. 이렇게 손잡이 부분도 전부 다요. 빼뜨기로 해서 끝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는 도안 그대로 했던 거 그대로 뒤집어서요. 첫 코부터 여기 뒷면에다가 짧은뜨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반복이니까 이 부분은 잘 아실 것 같아요. 뒤쪽에 두코 찔러서 짧은뜨기로 손잡이 부분도 쭉 해서요. 이렇게 가주신 다음에 짧은뜨기로 끝까지 또 이렇게 반대편 끝까지 또 가볼게요. 이렇게 쭉또 따라서 뒷면만 짧은뜨기를 떴습니다. 그러면 몸판 28코, 반대편 몸판 28코, 여기 손잡이 38코 해서 총 94코 짧은뜨기가 돼요. 아까 그 빼뜨기도 같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사슬 3코 하고 돌려서요.
반대편 우리 여기 손잡이했던 무늬가 이제 그대로 들어가시면 돼요. 여기에서 한개 긴뜨기를 첫코 말고 두 번째 코에 한번더 하고요. 양쪽에 두개 하고 제일 끝두 개는 그냥 한개 긴뜨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여기 다음 세 코, 하나, 둘, 세 코가 이제 무늬가 들어가요. 여기서 첫코 띄우고요. 두 번째 코에 한개 긴뜨기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코에 한개 긴뜨기. 하신 다음에 한번 감고 첫 번째 코로 들어갑니다. 해서 사선으로 길게 한 번, 다시 두 번, 그리고 세 번. 세번 빼주신 다음에 뒤에 실 감아서 한 코만 남기고요. 다 빼주세요. 그리고 두개 뺍니다. 이렇게 손잡이 무늬였어요. 그래서 다시 또한코 띄우고요. 그 다음 코 하고 세 번째 코에다가 한개 긴뜨기 하고 마찬가지로 감아서 첫 번째 코로 길게 한 번, 다시 두 번, 세 번. 해서 한 번에 빼고요. 두개 남아서 또한 번에. 이 무늬가 이제 끝까지 또 반복이 되겠어요. 손잡이 부분 뜨고 반대편까지 쭉 떠보겠습니다. 이렇게 끝 무늬까지 왔고요. 그러면 두코 남아요. 두 코에는 한개 긴뜨기 하나 하고 마지막 코 하나 더. 그래서 두 코, 한개 긴뜨기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사슬 하나 하고요. 돌려서 이번에는 한 코에 하나씩 짧은 뜨기 그냥 떠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나에 하나씩이 들어갑니다. 무늬에도요. 코마다 짧은 뜨기를 해주세요. 마지막 짧은 뜨기 여기 한개 긴뜨기 하나, 둘, 세 번째. 사슬 세 번째까지 짧은 뜨기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또 끝까지 왔고요. 다음 단은 사슬 하나 하고 돌려서 빼뜨기 단입니다. 이렇게 해서 또첫 코, 여기 첫 코부터 빼뜨기를 끝까지 이렇게 가주세요. 빼뜨기 이렇게 끝까지 왔으면요. 다시 사슬 하나 하고 돌려서 짧은 뜨기, 빼뜨기 여기 뒤에 있는 코에만 짧은 뜨기를 또 끝까지 가요. 뒤쪽 코만 걸어서 끝까지 가겠습니다. 마지막 코까지 짧은 뜨기로 뒷면만 해서 왔고요. 마지막 코는 이렇게 뒤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슬 하나 하고요. 다시 이제 한 단만 더 짧은 뜨기 해주시고 실 끊어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끝까지 쭉 가서요. 마지막에 사슬 하나 하고 실 끊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짧은 뜨기 끝 하시고요. 그다음에 사슬 하나 해서 실 끊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몸판은 다 끝이 났어요. 이 아이를 이렇게 접어보시면 한쪽은 이렇게 끈이 짧고 한쪽은 살짝 길게 해서 몸판이 됐고요. 이제 여기 옆면 연결을 하면서요. 옆에 여기 조금 더 공간을 조금 만들어 줄 거거든요. 아래쪽이랑. 그런데 지금 제가 하는 방법이 살짝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이 상태에서 뒤집으신 다음에 이렇게 짧은 뜨기나 빼뜨기로 이렇게 D자로 쭉 연결을 해주셔도 됩니다. 하지만 조금 더 옆면이 토톰하게 있길 원하시면은 지금 제가 하는 방법을 한번 활용을 해보시길 바래요. 여기 사슬 잡으신 부분에 처음 구멍 여기 하나가 지금 한 코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고요. 하나, 둘, 셋, 넷. 여기 네 번째에다가 막고 이렇게 꽂을게요. 24코. 뒷면도 마찬가지로 여기 아래쪽에 달려있는 여기가 구멍 하나가 처음이고요. 하나, 둘,
셋, 넷 해서요. 여기도 24코에 마커 하나 꽂아주세요. 네, 그렇게 해서 여기 마커 다 꽂았으면요. 여기가 지금 앞면이고 뒤집어서 안쪽 면에서 연결을 시작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끝까지 연결을 하고요. 그다음에 바닥하고 반대편도 코를 아래쪽부터 24코 해서 마커 하나 꽂아 놓으시고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실을 이렇게 들고 오셔가지고요. 바깥, 여기가 지금 뒤집어진 안쪽이에요. 이렇게 두고 방금 마커 꽂은 곳 있죠? 여기 마커 빼셔가지고 여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바늘을 넣으세요. 그리고 실을요, 갖고 와서 사슬을 하나, 둘, 이렇게 두 개만 해주세요. 그 다음, 오른쪽에 또 이렇게 꽂혀 있는 곳 빼서요. 여기에는 한 길 긴뜨기를 해줄 거예요. 이렇게 사슬 감아서, 이번에는 여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넣어서 한길 긴뜨기를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이렇게 두코다 뽑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사슬 두개 했고요. 한개 긴뜨기 해서 두 개가 이렇게 연결이 되었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부터는 한길 긴뜨기 이제 모아뜨기처럼 해주시면 돼요. 여기에서 다음 코를 들어가는데 사슬 이렇게 바늘 한번 감아서요. 다음 코에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넣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실 감아서 이렇게 들고 와서요. 한번 이렇게 감아서 빼주고요. 다음, 여기 왼쪽 편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들어가서 한길 긴뜨기 한 번만 빼주세요. 그리고 세코 걸린 걸한 번에 이렇게 빼주시면 한길 긴뜨기 모아뜨기처럼 됐어요. 다시 한번 감아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다음 코 들어가고요. 실 이렇게 감아서 들고 나와서 두 줄만 빼줍니다. 그리고 감고, 그 다음 왼쪽 편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들어가요. 해서 두 줄만 빼고요. 그 다음에 세 개를 한 번에 다 빼주세요. 그래서 펼쳐보면 옆면이 이렇게 살짝 생기면서 지금 연결이 되고 있거든요. 다시 감아서, 감은 상태로 오른쪽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두 줄만 가지고 오고요. 두개 빼고, 다시 감고, 이번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해서 두 개만 빼고, 세 줄을 한 번에. 한개 긴뜨기 지금 모아뜨기를 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해서 두개 빼고, 반대편도 넣어서 두개 빼고, 한 번에. 얘가 안쪽 면이에요. 겉면이 아니고요. 감고 넣어서 두개 빼고요. 그 다음 두개 빼고 해서 한 번에. 이렇게 옆면이 지금 우리 24코를 잡았으니까 끝까지 해주시면 마지막까지 일단 가보겠습니다. 그다음 여기 끝까지 갔으면 이제 이렇게 바닥면이 나와요. 바닥면은 코가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요. 앞면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우리 빼뜨기 코가 이렇게 있죠. 여기 양쪽에. 그래서 여기 빼뜨기 빼뜨기끼리의 여기 위치를 딱딱 맞춰주시면 돼요. 여기 앞면 무늬가 같기 때문에 여기 빼뜨기 위치 이렇게 해서요. 그 위치를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빼뜨기, 빼뜨기 코에 한 코씩 넣고요. 그 사이에는 세 코씩이 들어갑니다. 여기에도 세 코, 세코 해서요.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우리 짧은뜨기 두 단을 떴기 때문에 두 코, 여기 하나, 하나 해서 두코 들어가고, 그 다음 빼뜨기 코에 하나, 그 다음 여기 사이에 세 개, 빼뜨기 코 하나, 여기 사이에 세 개, 빼뜨기 코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꼽는 위치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개수만 맞춰주세요.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볼게요. 사슬 여기 감아서요. 꽂는 위치는
지금 옆면 한 것처럼 오른쪽은 여기 뒤에서 놓고 앞쪽에는 앞에서 뒤에서 놓고 할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한 단, 두단 있으면 첫 번째 단에 그냥 이렇게 한 줄만 걸으세요. 바닥 부분은 항상 이렇게 한 줄만 걸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두줄 빼고요. 그 다음 여기 앞에서도 꽂는데 이렇게 한 줄만 해서 같이 빼줍니다. 했고요. 그 다음 하나 더 해서 어디다 꽂는지 위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그냥 걸리는 곳에 한 줄만 넣어주세요. 하고요. 여기 앞쪽에도 여기 빼뜨기 위치 보시고 빼뜨기의 오른쪽에 한 줄을 이렇게 잡아서 넣어주세요. 그 다음 옆에 빼뜨기 나왔죠? 빼뜨기 코에는요, 뒤에서 이렇게 깊게 꽂아서 빼뜨기 여기 V 모양 사이로 들어가게 꽂아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가지고 오고요. 여기 앞면에도 똑같이 뒤에서 이렇게 꽂았을 때 V 모양 사이로 이렇게 빠져나가게 해서 가져와서 모아뜨기 합니다. 그리고 나면은 빼뜨기 빼뜨기 사이에 퍼프 무늬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퍼프 무늬 사이는 공간이 조금 더 커요. 퍼프 무늬가 길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퍼프 무늬 사이에는 지금 네 코를 넣어줄게요. 해서 꼽는 위치는 하나, 둘, 셋, 넷. 정하시면 돼요. 정해진 게 아니고 이렇게 한 줄만 걸어서 하나 빼고요. 여기 뒷면에도 이렇게 한 줄만 걸어서 그래서 한코 했고요. 그 다음 또. 왜냐면 여기 이렇게 큰 데다 풍덩하면요. 바닥에 이렇게 구멍이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한 줄만 해서 써주겠습니다. 놓고, 그 다음에도. 네, 두개 넣었고. 뒤집어가면서 위치 확인하면서 그냥 여기 한 줄에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세 개, 그리고 여기에도 네, 이렇게 퍼프 무늬 여기는 네 코를 지금 넣어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엔 다시 빼뜨기 나오거든요. 빼뜨기는 전체 뒤에서 꽂아서 하나 해주고요. 그 다음 여기도 빼뜨기는 뒤에서 꽂아서 전체에 해줍니다. 해서 한 번에.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여기 스타 스티치잖아요. 여기 공간에는 하나, 둘, 세 코만 해주세요. 걸어서 하나 하고요. 반대편도 위치 한번 보고 하나 하고 그다음 하나 하고 여기도 마지막 꽂는 위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세코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또 빼뜨기 코 나왔어요. 빼뜨기는 전체 꽂아서 V 모양에다가 해주고 여기 앞에도요. 앞에서 뒤로 꽂아서 이렇게 해서요. 지금 스타 스티치 있는 곳은 3개, 빼뜨기 코에 하나, 또 3개 하나, 3개 하나, 3개 하나 하고, 퍼프 무늬 있는 곳은 좀 크니까 4코 넣고요. 빼뜨기에 하나 하고, 마지막에 2코 이렇게 넣어줄게요. 그래서 쭉 가보겠습니다.
다음 여기 끝에 두단 남았거든요. 여기에도 하나씩 끼워서 하고 여기 앞에도 하고 마지막 하나까지 할게요. 이렇게 하면 아랫무늬는 이렇게 끝이 났고요. 그다음 이렇게 돌려서 반대편도 아까 처음에 코수 세셔서 여기 24코, 24코에 표시를 해 두시면 편하시겠죠. 이렇게 해서 이 아이도 차례대로 옆면은 코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24코를 쭉 올라가 주세요. 지금 이 방식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짧은뜨기나 빼뜨기로 하셔도 돼요. 근데 가방 크기가 조금 더 작아지겠죠. 옆면과 아랫면이 없어지니까요. 그래서 또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막고 꽂은 곳, 이제 마지막 코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한 코. 하고요. 마지막 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사슬 하나 하고 끊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가방을 뒤집어 보시면 바닥하고 옆면이 이렇게 살짝씩 생겼고요. 지금 여기 짧은 쪽 아이에다가 이렇게 끼워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여기 뒤집어서 실 정리는 돗바늘로 안으로 감춰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